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에서 기획한 마을 미디어 교육생 모집 소식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영상 교육은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교육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5회차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2일까지이며 접수는 해당 링크 접속 후 신청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영상 교육 시 개인 노트북은 꼭 지참해 주셔야 가능하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11월 13일 개별 문자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제3회 성북 생활문화주간 행사 일상 그 이상이란 주제로 11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행사로는 생활을 예술로 만드는 고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도 고수다. 동네 핫한 인물을 만나는 동네 예술 영상 매거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상 속 나의 생활 문화라는 주제로 20개의 씬 영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동네 곳곳의 카페 혹은 공간의 한 평을 동네 예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한평 미술관과 인디언 텐트 뽐내기, 그리고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관심사를 나의 이야기를 통해 공유해보는 이야기 살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하시기 바라며 일상 속그 이상의 삶을 함께 공유해보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 청소년 놀터 푸른마을에서는 11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1월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물의 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유리컵 실로폰 연주회 보기와 단단한 견과류로 만드는 든든한 디저트 단단 든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재활용을 활용한 아동 권리 주간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꽃이 피었습니다와 커피의 재탄생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아동권리 작품 전시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소년 놀터 푸른마을로 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